내일은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지켜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을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뒤로 갈수록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코스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내일은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우선 이번 주에 뭐 특별한 뭐 경제 지표나 뭐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외에는 이번 주에 그 어떤 이벤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내일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 부분을 좀 뒤늦게나마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이제 1분기도 뭐 이 영업일수가 오늘을 제외한 이틀 정도 좀 남았는데 그쵸. 지금 4월 동안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3월 달의 분위기는 4월 달에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부분 외에는 지금 시장에 어떤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코스닥 어떤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별 장세가 더욱더 극심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뭐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드 전략도 좋겠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을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거다라고 이성웅 차장은 보고 계시고 4월에도 아마 비슷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섹터들을 좀 보면서 투자 포인트 짚으면 좋을까요? 우선 뭐 마이크론 실적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 뭐 4월 뭐 첫 영업일에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발표가 그쵸.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기저 효과로서 이 반도체 이 소재 장비 주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네. 오히려 기저 효과로 했을 때 이미 시장에 좀 많이 우려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1분기보다도 2, 3분기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이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안에서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들었겠지만은 MLCC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장치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반도체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대한 부분은 이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쌀이라는 명칭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 부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원래는 그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IT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멀리 봤을 때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지만은 수요 부분이 생각보다는 더디게 간다는 지표보다는 전망이 좀 있었어요. 네.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MLCC 관련주인 뭐 삼성전기, 또 삼화콘덴서, 아모텍 같은 종목들이 잘 못 갔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도 빨리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MLCC 쪽에서의 사이클도 반도체 사이클에 왔을 때 미리 선반영됐던 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MLCC 사이클에 왔을 때 초입 단계 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좋았던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MLCC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IT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다른 IT 기기 쪽에서 MLCC보다도 지금 MLCC 관련주들은 이 전장용, 특히 전기차나
이런 전장용 쪽에서의 진출 부분 지금 키워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IT 수요에 의한 MLCC 수요로 어떤 시장을 평가받는 것보다도 이 전장용 쪽에서의 수주나 뭐 이런 부분을 더욱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MLCC 이 전장용 쪽에서의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걸 본다고 하고 또 삼화컨덴서, 아모텍도 이 MLCC 전장용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거는 걸 봤을 때 이 MLCC 관련주들의 올해 그 전장용 쪽에서 수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키워드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주가에 대한 어떤 중장기 전망으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LCC 관련 테마 섹터를 좀 잘 봐야겠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쪽에서도 어쨌든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MLCC니까 지금 많이 관심 밖에 있고 낮아져 있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체크해 주시죠. MLCC 관련주에서는 저는 이 뭐 그 삼성전기 그리고 아모텍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종목은 바로 이제 HB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지난주 후반부터 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LB 그러니까 빗샘 방제 도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ELB 쪽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ELB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은 HB 솔루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펀치홀이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스마트폰에 전부 다 디스플레이 구멍이 뚫어져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펀치홀이 스마트폰, 그 아이폰의 12번째 시리즈부터 이 펀치홀이 디스플레이에 디자인을 되어 있는데 이 펀치홀에 의한 빗샘을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ELB 장치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글로벌적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HB 솔루션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뒤늦게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펀치홀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뭐 패드, 노트북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OLED 쪽으로 갔을 때 그 펀치홀 부분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ELB 장치를 만들고 있는 HB 솔루션의 이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수주나 수출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전공정, 후공정 쪽에서의 검사 장비를 만든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ELB 쪽이 매출 비중에서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ELB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ELB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HB 솔루션 뭐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주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가격 전략도 주시죠. 지금 현재 17,25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10%에서 19,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목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도 가격이 아니다. 네. HB 그 19,000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까, 보유를 할까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바로 목표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1차적으로 19,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 솔루션 내일 시초가에 저희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19,000원 도달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종목들 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하고 하고 또 종목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